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디플러스 기아와 KT 롤스터입니다. 지난 스프링 결승전 리매치가 이번 서머 첫 번째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빅매치입니다. 자이라가 정글이 바텀 압박을 주는 데 있어서 거의 특화된 챔피언이에요. 예. 정글링 속도도 워낙 빠르고 그리고 또 원거리 챔피언이에요. 원거리 CC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마 계속 괴롭히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니 심냈죠 이거는 퍼블 솔 로켓 진이가 내려옵니다. 한박과 함께 예. 너무 막아볼 생각 하나요 KT? 유충은 6분에 나오니까 네. 네, 이거 먹으면 대박이긴 하거든요. 자 세임스도 뛰어요. 네, 드래곤 그래서 드래곤은 드래곤 오! 오! 드래곤! 오! 드래곤! 그래 싸움 한박 잡혔고요. 그리고 추가 싸움 길게 싸우면 그럼 KT도 나름 할만하지 않나요? 야 근데 앞에다가 그렇죠 레오나가 들고 형공 하고 근데 약간 근데 와 약간 아니 왔어요. 이건 이렇게 싸워. 아니 앞쪽 와! 진짜 디플러스기요. 샤멜 더블 캐. 와. 전투를 참 잘하는 챔피언이니까 해볼 만 했던 거 같거든요. 근데 그냥 예. 어차피 바텀 쥐어짜면 된다. 이시를 말리면 된다. 오. 앞쪽 아! 여기까지. 와. 네, 바텀. 아, 그리고 바텀. 여기 쥐어 짜지고 있는데요. 너무 너무 아! 오! 세주하니가 지금 본체 교체했어요. 아! 그리고 식물 식물. 너무 아파. 샤멜 501. 디플러스 기어. 게임 터트렸습니다. 쥐어 짠다. 쥐어 짠다.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디플러스 기어. 결과적으로는 디플러스 기어가 상대가 유충 먹는 타이밍에 바텀에 더 집중하고 뭐 드래곤도 사냥하고 이런 선택을 했던 게 네. 정말 대박을 터뜨렸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3대 네. 이나마 만만한 게 레네콘인데 이거 아까 탑에서 했던 선택이랑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잡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이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반대쪽에서 이렇게 네. 챙겨오니까 네. 투자를 한쪽에 하면 박박 긁어갑니다. 한쪽은 무조건 루수가 납니다. 그러면 이걸로 추가로 더 끊었어. 아, 추가로 더 끊지 못했고 그래도 타워. 아 이거 예.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한 대 무조건 야, 안 되냐? 한 대 무조건 한 대. 아 맞췄어요. 한 대. 아 잡아야 돼. 아 잡아야 돼. 무빙. 무빙. 점프가 계속 풀이라서 그렇죠. 초기화가 안 됐었죠. 네. 그래서 이런 거 가져가는 건 의미가 있긴 한데요. 네. 네. 많이 힘드네요. 그래도 바텀 일차 네. 날아가요. 골드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못 먹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이즈리얼을 잘 키우려면 이즈리얼을 미드에 좀 오래 세워놔야 돼요. 그런데 연계가 잘 됐는데요? 그리고 와 잡았어요. 잘 잡아냈죠 이거. 깔끔하게 네. 잡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메모 플레이가 주요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묘해지는 느낌이 분명 있는데요. 올라가나요? 한박이 걸려요? 한박 속박 웃겼어요. 아 여기 스시 아 기가 감옥 안 들었고 한박 잡힙니다. 아 이거는 한박이 살짝 깊었죠. 더 가요? 더 잡아먹을 네. 생각이요. 더 가요? 이거 설마 샤멜이 전력 타고 갈 생각이 없지. 전력 타고 네. 가나요? 전력 타고 올라가요. 출발 일단 캐스팅 제끼고 그리고 다음 진이 다음 누구냐? 다음 누구냐? 안 되면 타워라도 네 저였으면 네. 끝나요. 근데 오 기장의 한발 웨이 떴고요. 내진 탕. 자 근데 이거 하이프로 네. 와서 네, 웨이도 위험하죠. 아~ 예. 아~ 이러면은 다시 또 그래서 다시 한번 인게임 내용을 정리해보면 KT가 불리한 와중에 열심히 따라가는 포인트를 만들어보기는 했지만 디플러스 기아가 이후에 또 네. 이득을 많이 챙겨온 그림이죠. 어? 슈 슈가 전면이 업그레이드를 계속 네. 하는 거야. 계속 아. 예. 그러니까 다데이를 유도를 계속 합니다. 근데 여기는 네. 근데 이게 다른 쪽에서 공성을 안 당하고 그래야 의미가 꽤 커지는 건데 예.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네. 일단 KT가 말씀해주신 대로 본인들이 해야 될 플레이를 잘 해주면서 코르키의 성장은 좀 땡기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네. 어 그리고 이런 거 샤멜을 못 잡아 샤멜을 못 잡아요. 아, 이걸 살았어요. 이런 역풍만 나오죠. 그리고 어 잠시만요 진이 네, 시우도 와요. 아, 파이팅 하는데요. 야 이거 점프 아니 무슨 빅폭이 예. 이렇게 잘 되나요? 전면은 있어요.
그래서 전멸 쓸 수밖에 없었고 와 방금 샵에 잘랐으면 또 제약골드 붙어 있어서 대박이었는데 KT는. 아 저게 얼마짜리예요? 일단 KT도 계속해서 상대를 자르는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걸 보여주고 있긴 한데 결국에 정면 한타를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렇죠. 오브젝트 때문에. 와 지금 또 케이틀린 템 보면 좀 아찔하네요. 와. 이미 고연풍까지 나와서 평타로 이니시를 그러니까 CB를 걸 수 있을 것 같은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화 네. 전멸 다 있고 브라운까지 있다 보니까 딱히 무서울 것도 없어 보이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모함이 이렇게 1선 딱 지켜주고 있고 든든하죠. 아. KT는 바로 납박 받으니까 이쪽에서 네. 공성하고 있는 거죠. 바로 허리 조절. 그리고 웨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웨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막 때려요. 데미지 살벌합니다. 기적의 한 발. 와 이렇게. 어 그리고 기마기절. 지금 아니 각이, 지금 기술한 데미지 드라이브. 아니 모함 플레이가 예술인데요 진짜. 모함. 아니 드라움을 어떻게 이렇게 눈에 띄죠? 와 적당히 딱 뇌진탕 정도 묻혀놓고 있다가 비가기날 딱! 세인트 딱 내려오는 네. 타임 맞춰서 했죠 또. 그리고 바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체력! 지금 상태 안 좋아요! 어? 아 그리고 덫 보세요 지금 덫 때문에 덧덧덧덧 아 이게 덧, 편하게 덧, 갈 수도 덧, 없고 텔 와요. 그런데 서브로 전환 네. 미안! 진격 세인트! 세인트! 와 진격 세인트! 와 이걸 또 밀어내고 이렇게 예 뭐 참 어렵네요. 세인트! 와, 와 이렇게! 와, 말이 모함! 모함 용맹한 거 보세요! 그리고 그냥 한 명 한 명의 폼이 미쳤어요, 네. 플러스기야. 야. 와. 이것도 피하고요. 아. 길을 다 열어주는데요? 약간 그 가이드 같아요. 그래서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고 KT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요? 네. 아우 아 근데 이게 들어가기에는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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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렇게는 안 되지. 네. 결사항전으로 들어가서 이한테 들어가기가 진짜. 와. 결사항전할 생각이었는데 막혔어요. 정조준. 하지만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고. 아니 아무도 안 죽어요. 아무도 안 죽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악마 같은 경기력인데요, 딥플러스기야. 대박입니다, 딥플러스기야. 여기서 경기 끝. 제제. 괴물입니다. 이 팀을 막을 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 드래곤 등지 교전에서 딥플러스기야가 게임을 터뜨렸기 때문에 이런 양상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걸 감안하고 생각을 해봐도 딥플러스기야 선수 개개인의 폼과 그리고 또 운영 단계에서 보여주는 기미나 움직임들, 와 진짜 딥플러스기야가 왜 지금 챌린저스에서 유일하게 전승팀인지를 다시 한번 경기력으로 입증해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우는 게임이 조금 재미없을 수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또 워낙 출중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2세트 때 뽐내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KT 입장에서는 배틱에 대한 재고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구도를 바꾸는 어떤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력이었습니다. 퓨지! 오하! 여긴 다함! 어때? 문제 없지? 아... 진짜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POG를 봤는데 문제가 아예 없었습니다. 완전 인게임 내용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노 프라블럼이었고 진짜 모함이 경기를 약간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도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고, 딥플러스기아의 네. 전체적인 경기력이 지난 코스게이밍도 그렇고 이번 시즌 내내 고점을 좀 뚫고 있다, 하늘을 뚫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솔랭 점수도 2000점을 넘겨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플레이 하나하나에 자신감이 철철 넘칩니다. 모함. 확신이 있어요. 내가 이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자신감,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스킬 잡도 엄청 정교해요. 그렇습니다. 유심히 계속 봤는데 동상을 거의 한
90% 이상 맞추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빙하 균열도 네. 타이밍 자체가 예술적이었고 방패 타이밍도 그렇고 뭐 시야장아 고리 포지셔닝 다 완벽했다 보니까 네. 피오지 맞는 게 뭐 당연한 것 같고 디플러스 기아 시우 입장에서는 다음 세트 내가 피오지 받고 싶다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세트 와. 디플러스 기아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갔는데요. 과연 2세트에서 KT 롤스터가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옵니다.